오늘은 피터패트의 허니를 펜던트로 만들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펜던트로 만들어서 저는 이렇게 선물 상자에 포장용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도안을 작업을 해서 도안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술을 놔볼까요? 일단 여기 요 주둥이 부분 먼저 술 넣을 거예요. 여기가 약간 올라왔으면 좋겠어서 저는 주변을 스플릿 스티치로 먼저 한번 가이드 선을 잡고 그 위에 세틴을 올릴 거예요. 뒤쪽에 매듭 있는 게 싫어서 저는 가능하면 앞쪽으로 매듭을 잡고 나중에 잘라주는 편이에요. 일단 중심으로 나왔고 한땀 정도 뜰 거예요. 뜨고 백스티치로 한번 놔줘서 고정시키고요. 나중에 이 매듭은 잘라줄게요. 자, 스플릿을 놓기 위해서는 일단 한 땀이 필요해요. 여기가 워낙 작아서 땀을 조금 작게 넣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백스티치 하는 것처럼 뒤에서 한땀 정도 뒤에서 바늘 빼주고요. 실 사이를 갈라서 들어가요. 지금 보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살짝 동그스름 해야 되는데 지금 딱 직선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음 땀에서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이 옆쪽 선까지 살짝 들어서 옮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줄수 있어요. 자, 매듭은 지금 약간 귀찮으니까 중간에 자르고 갈게요. 그리고 살짝 이동. 정말 미세하지만 딱 직선, 이렇게 직선으로 놔주는 거를 살짝 들어서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도 곡선에 가깝게 만들 수 있어요. 이동. 여기도. 이쪽이 지금 선보다 살짝 안쪽으로 들어왔네요. 이 아이도 잡고 선 쪽으로 조금 이동시켜서 고정시켜 줍니다. 자, 마지막 땀이죠. 마지막 땀까지 잘 잡고 이렇게 외곽을 먼저 둘렀고요. 중심으로 나와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먼저 채우겠습니다. 자, 얼굴은 스플릿으로 계속 뱅글뱅글뱅글 돌릴 거예요. 아까 코할때 외곽선 라인 한번 해봤죠? 일단 땀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땀 뒤에서 바늘 빼준 후에 처음 났던 땀 사이로 들어가 주세요. 자, 이걸 반복할 건데, 아까 놀 때도 약간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드렸었죠. 지금 이게 약간 곡선으로 가야 되니까 살짝 들어서 옆쪽으로. 이런 식으로 곡선 라인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 놓으실 수 있어요. 직선으로 이렇게 수를 놓고 있는데도 곡선이 되게 잘 살아나죠. 땀을 너무 길게 두지 마시고, 워낙 면적이 작다 보니까 짧은 땀들을 살짝씩 곡선화 시켜서 작업해 주시는 거예요.
다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첫 번째 땀에서 살짝 가깝게 마지막 땀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이 첫 번째 땀 나왔던 사이로 다시 나와서 이 땀을 또 갈라서 넣어주세요. 이제 안쪽을 채울 거예요. 안쪽을 채울 때는 먼저 한 땀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 라인선에 가깝게 바늘을 빼주세요. 저희가 지금 스플릿을 두 가닥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여기 공간이 생기면 그다지 예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수 났던 첫 번째 단에 좀 가깝게 바늘을 빼주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여백이 조금 덜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백이 조금 남았네요. 이럴 때 또 살짝 들어서 옆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쭉 수를 놓아주시면 돼요. 자, 어느 정도 채워졌어요. 그런데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 값이 달라서 원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다 보면 요만큼이 남아요. 약간 초승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채워줄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한 땀 떠서 이 부분에 지금 여백이 남은 부분으로 빼내주셔서 이쪽을 확실히 채우시고요. 그런 다음에 원래 우리 수 놓듯이 진행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한 바퀴 둘러야겠어요. 근데 여기 좀 거슬리기는 하네요. 이따가 AS를 좀 할게요. 이쪽으로 한 땀 놓아서 이제 여기서부터 스플릿을 시작해주세요. 여기까지 다 채웠어요. 이제 AS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좀 빼내서 아까 나왔던 실을 다시 한번 콕 집어서 들어가 주세요. 주변에 너무 확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시고 아까 여기 약간 여백 있었던 거 정리가 됐죠?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귀를 수 놓을 건데 한쪽 귀를 먼저 수 놔봤어요. 먼저 스플릿으로 가장자리를 외곽선 작업을 한 후에 그 위에 새틴으로 덮은 거예요. 지금 여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여기는 너무 작아서 공간이 작아서 뒤에서 그냥 빼내주고 한 땀을 뜰게요. 중심 부분에 얘는 새틴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서 뒷부분은 어차피 가려질 거예요. 끝쪽부터 해서 스플릿을 먼저 놔보겠습니다. 자, 스플릿을 놔서 어느 정도 모양을 외곽선을 잡아줬고 스플릿 위에다가 얹으면 여기도 좀 보이시나요? 약간 볼록한 느낌? 지금 코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살아서 예쁘기도 해요. 지금 중심부터 역시나 세팅은 항상 중심부터 해서 수를 차근차근 놔줄게요. 자, 양쪽에 수를 다 놓았습니다. 코 부분을 수 놓을게요. 자, 바늘 빼내주고 그리고 코 크기만큼 아래로 직선으로 꽂아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부채꼴 모양으로 양쪽을 채워줄게요. 들어갈 때는 같은 구멍으로 넣어주세요.
반대편도 나와서 같은 구멍으로 빼내주면 코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눈을 수 놓을 건데요. 눈 위치가 지금 가늠해서 놔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 부분하고 비슷한 위치쯤으로 빼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실제 도안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을 대략 이렇게 내려서 어디쯤까지 하면 좋은지를 가늠하시고 그리고 그 위치쯤으로 바늘을 찌르세요. 그런 후에 다 빼지 마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눈실이 꼬이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풀어놓은 상태에서 당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모양을 보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도 비슷한 위치쯤으로 빼내시고 내려보고 위치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런 후에 여기쯤일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바늘 넣고 아까처럼 꼬이지 않게 조심해서 술을 놔주시면 됩니다. 자, 양쪽 눈이 다 완성이 됐네요. 볼터치 넣을 건데 눈 아래쯤에서 바늘을 빼내주세요. 그리고 짧게 스트레이트로 한 땀 반대편도 눈 아래쪽에서 바늘 빼주시고 한 땀 수 놔주시면 볼터치까지 완성했네요. 자, 하트를 수놓을 차례인데 약간 모양이 어색해서 위로 덧대서 제가 한 번 더 그렸어요. 하트 중심 부분 먼저 모든 세팅이 중심 부분부터 어느 정도 하트 모양이 된 것 같아요. 술을 다 놨으니까 이 원 부분을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냈는데 이 끝쪽에 약간 울이 풀릴 수가 있으니까 울 풀림 방지액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풀림 방지액이 이제 말랐고요. 저는 뒷면이 아까 무늬가 있는 펠트지를 사용할 거고 펠트지와 자수, 수 놓은 천을 지금 바느질을 해서 고정을 조금 시켜줄 거예요. 이 지금 하얀색 선 있는 부분 있죠? 선 있는 부분 안쪽으로 바느질을 해서 좀 듬성듬성 해도 괜찮아요. 이 부분은 그냥 고정의 역할만 있는 거라서 어차피 이 실을 나중에 잘라낼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대신 단단하게만 고정이 될 수 있게 바느질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원 크기에 맞춰서 뒤에 있는 펠트지도 잘라줄게요. 그리고 애플톤 우사를 끝에 매듭을 짓고 준비를 해줍니다. 자, 시작 부분 아래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여기 천하고 펠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매듭이 안쪽에 숨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매듭을 숨겼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라인 있죠? 여기 라인대로 쭉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자, 끝까지 외곽선 작업 다 했고요. 안쪽으로 넣어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안쪽에 했던 부분에 실을 넣어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실도 잘라서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고요. 뭔가 이런 선물용 소품 같은 데 활용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뒤에 브로치나 자석을 달아서 소품으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놓치지 마세요. 바이바이, 다음에 만나요.